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제가 괜찮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이태원 그 압사 참사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있었고 저는 이태원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20분 떨어진 홍대에 있었죠. 홍대에도 이제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인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물론 이태원만큼은 아닙니다만 이태원은 좁은 길에서 벌어지는 이제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홍대는 그래도 좀 큰 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지나다니는데 이제 그런 사고 위험성이 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고 곳곳에서 이렇게 싸움이 날 수 있는 토지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얼른 자리를 뜨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한국인을 대표해서 저희 또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진짜 이런 비극은 다시는 안 나와야겠죠. 한국인으로서 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인트로는 이렇게 시작을 또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제이오 파트 2, 제이오 2로 돌아온 만다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드랍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제이오 2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만다의 핫보이를 통해서 이제 만다라는 래퍼를 알게 됐고 핫보이를 들었을 때도 1차적으로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뿡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2차 충격이 왔던 게 바로 제이오였거든요. 제이오는 심지어 뮤직비디오는 서울 홍대에서 촬영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비디오이자 음악이었습니다. 아, 제이오 정말 대단했어요. 제이오는 정말 아직도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이오 2가 나왔죠. 제이오 2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이오를 들었을 때 그 도판 반다의 어떤 모습들 영역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제이오2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생생한 저의 기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안 들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제이오2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온 반다의 제이오2가 되겠죠? 시작부터 그냥 터프하게 들어가는 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에이. 딱 그 맛이 있다. 오토바이 타고 딱 질주하는 듯한 느낌의 그 전개 방식이 있다. 오. 이건 뭐 뱅어지 뭐. 자. 미친 곡이에요. 파이어 뮤직인 거 알겠는데 제이오와 제이오2의 약간의 차이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제이오는 확실히 패기가 느껴지고 뭔가 신인 래퍼의 어떤 뭔가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저한테는 많이 느껴졌던 곡이면은 제이오2는 확실히 몇 년이 지나서 만다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곡이기 때문에 뭔가 곡이 더 정교해지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믹싱 뭐 마스터링 같은 상태도 제이오보다 더 나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야. 'Catch me if you can' 같은 가사는 이제 자신의 곡의 그 가사에서 가져온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조금 지금까지 놀란 점 하나, 사실 만다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자신의 곡에 크메르 바이브를 조금씩 넣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들었을 때 그냥 미국 힙합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 아 이거 뮤직비디오 찍으면 되게 멋있겠다. 제이오의 그 랩 스타일은 되게 도파고 빡센 느낌인데 여기서는 좀 더 유연함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탄은 그냥 그것도 있어. 예전 제이오도 그렇고 제이오2도 그렇고 랩으로 뭔가를 조지는 듯한 느낌의 트랙들이 있거든요. 반다는 확실히 내가 이 정도의 스킬을 보여준다, 니네는 얼만큼 나한테 보여줄 수 있지? 난 이 정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Show me what you got, 약간 이런 느낌들. 반다는 이번에도 자신의 어떤 랩 스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프라이드를 담아서 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게 느껴져. 원래 반다는 비트를 두 개를 하나의 곡처럼 연결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져요. 그 반대 랩 스킬에는 뭔가 그 야수 같은 느낌이 있다니까.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왜 이 래퍼가 괴물 래퍼라고 느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랩에 있어서는 확실히 로우한 반다의 모습이 이 곡에는 너무나 살아 있습니다. 오우. 아 솔직하게 크메르 힙합에서 이만큼의 아웃풋 내는 아티스트가 반다가 유일무이하지 않나요? 벌스 마지막은 그냥 트랙을 완전히 죽여버리네요. 아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반다를 처음 알게 되고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초창기의 반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크하고 도프한 반다의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끄집어내준 곡인 것 같아요. 반다가 뭐 여기서 헤이러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뭐 비판을 해도 나는 뭐 정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반다를 이렇게 시기하는 에이터들이 저는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크메르 힙합에서 거의 파이오니어적인 역할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크메르 힙합을 끌고 올라온 장본인이 반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사운드는 계속 진일보되고 이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크메르 로컬 래퍼들의 음악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곡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다의 어떤 야수적인 모습이 깨어났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거 되게 뭔가 모터사이클 같은 거 타면서 질주하면서 듣기에 딱 좋은 곡이라고 딱 만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뭔가 제이오에서 느꼈을 때 그 감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재능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니까, 저한테도 느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다크하고 도파한 반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기쁘고 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래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와 이런 곡은 진짜 쌍수로 들고 저는 환영합니다. 이 제이오가 또 시리즈로 나올 수 있을 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